안녕하세요. 이번 37일이 회장을 맡은 김동건 목사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저를 우리 유저지 교회 회장으로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37일이 표현을 포팬목행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포팬목행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목회 행전이라는 의미로 준말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어깨들이 다 무거워졌습니다. 축처졌습니다.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이 포스트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세력들이 침체되고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힘찬 발걸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또 다시금 또 기억하면서 달려가는 복된 발걸음. 그것이 이때 우리 유저지 교회협의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팬 목행의 가장 기초는 일터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수평 이동으로 인해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교회를 떠나는 목회자의 마음은 너무나 무겁고 발걸음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하지만 또 어느 교회로 가는 목회자들은 또 성장하고 늘어나니까 좋아하고 그런 힘이 속에서 더 이상 이제는 수평이동이 아니라 이제는 유저지 교계가 예수님의 명령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 복된 발걸음, 신찬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몇 가지로 크게 좀 나눠서 올 한 해의 일을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가 바로 이 직능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유저지에는 이민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클리너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 네일 가게를 하시는 분들, 또 부동산 중개인, 그 다음에 또 건축을 하시는 분들, 별의별 또 이런 직능별 모임들이 있는데 매달마다 직능별 모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예를 들어 클리너를 하시는 비신자들을 모아서 식사 대접을 잘하고 그리고 그 강사는 클리너를 하시는 신실한 그리스인을 강사로 세운 겁니다. 같은 동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거부 반응이나 특별히 이렇게 선입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인으로서 같은 세탁소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같이 겪고 있는 문제를 극복했는지 어떻게 또 이겨냈는지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그 간증자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그들 마음속에 뿌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능별 모임을 돌체 모임이라고 정했습니다. 돌체라는 말은 달콤하게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느 커피숍에 가보니까 돌체 라떼가 있더라고요. 제가 돌체라고 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라는 말씀에 기인했습니다. 비신자들이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들려질 때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지면서 달콤한 말씀, 달콤한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 잘 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병원 사역입니다. 우리 유저지에는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는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기 버겐 리저널 병원에는 지금 버겐 뉴 브리지 메디컬 센터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한우들이 한 200명이 계십니다.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퓨너럴 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그 영혼들이 마지막 퓨너럴로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서 저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고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 2024년 파리올림픽입니다. 우리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또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파리올림픽에 우리 유스그룹과 또 우리 젊은이들과 또 우리 어른신들이 노방전도대로 파송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에 신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산나 전도대회입니다. 호산나 전도대회는 지금까지 참 하나님 가운데
매년마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 호산나 전도대가 기존 신자들을 위한 호산나가 아니라 이 잃어버린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 호산나 전도대회는 9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사는 신실한 어떤 연예인들을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 연예인들이 오셔서 또 이 미신자들이 마음껏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런 것을 버리고 그들이 와서 한바탕 웃으면서 복음의 씨앗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고 재정장로님들을 만나면서 당신 목사님의 교회 연 예산의 1%를 교계를 위해서 도네이션해 주십시오. 굉장히 힘든 결정이겠지만 그러나 대교회를 위한 뿐만 아니라 우리 교계가 살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 원 교회들이 정말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데 힘찬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평이동이 아닌 진정한 찾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유저지 교회 협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어느 한 개인의 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서 진정 하나님께 힘을 모아 달려갈 때 우리는 그저 씨뿌리기와 물주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뭐 가능할까?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씨뿌리기와 물주기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역, 폭행 목행의 힘찬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